독립심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질게 했대. 그러면 시간 되면 끼 들어와야지. 너 왜 집 나갔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거 없다. 어? 네, 선생님 진짜 정사 봐주듯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네, 잠깐만 좀 계세요. 네, 누가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 누가 들어오시는지. 혹시 저 어머니 엄마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손끝이 이렇게도 내가 저린다. 아유, 입도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아유, 아유, 솔직히 엄마가 입이 이렇게 돌아가네. 얘기 들었어요? 아유, 이거 죽겠네. 사주육신이 죽겠네. 아유, 아유, 모든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아왔냐. 아니, 본인이 요단강을 12번도 더 건넜어야 되는데, 그때마다도, 독한 마음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네? 네, 죽으려고 했어요. 응? 어?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랬어?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부모 형제가 있어도 네. 없는 것 같고? 응? 어? 네. 아유, 이렇게 해서 나 신령님에서부터 보니까 도끼로 살아왔단다. 토끼로 살아왔단다. 응. 근데 지금도 정신은 반은 나가 있어. 한 70%는 나가 있어. 뭔 정신으로 이렇게 사니? 어? 그냥 살아서 숨 쉬니까 살고 있는 거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도 없어. 막연해. 어? 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자. 그 생각 갖고 있지? 네, 그 심정으로 왔습니다. 어? 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는. 엄마가 네. 도와주신단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도와주신대.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전에는 내가 모질게도 하고 참 너한테 왜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래. 독립심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질게 했대. 그러면 시간 되면 끼 들어와야지. 너 왜 집 나갔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거 없다. 어? 그렇게 네 모진 짧은 생각 같아. 어? 그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너하고 이렇게 안갚음을 풀라고 오해를 풀라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끌어앉혔다. 어? 네. 이제는 엄마한테도 섭섭한 거 다 잊어버려. 네.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니? 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 아유, 이제 좀 자장 좀 마셔. 자장 좀 마시고. 예, 할머니, 이제는, 자, 대신은 할머니, 서신은 대신 할머니. 나, 인공불사고, 저다, 칠성불사. 할머니, 나, 빌상 대신 할머니. 아이고, 너 대신 할머니 들어오셔서, 그저다, 다, 응공선, 바람공선 내려주세요. 주변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도 막 쓸데 있던 없던 가리지 않고 막 만나는 거. 왜? 그 순간에 도피하고 싶어서.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진짜 나가 누군지 몰라. 왜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성격,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성격으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헷갈려. 왜냐면 그게 본인한테 그게 잘못된 거야. 일단은, 원래 사주가 본인 사주가 원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사주예요. 원래 사주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사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사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로 치면은 방랑자 사주지.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머리가 됐든 많이 써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방랑자 사주를 떼어가는 거야. 근데 왜 애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보여? 맞아요. 옛날에 학원했어요. 학원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지구가 나는데 왜냐면 언니는 원래 사람이 문어발이라서 하나 갖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야. 잘 병행해서 시간 잘 쪼개서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그러고 한 개만 더 물어보면 제가 우피하고 빌라를 갖고 있는데 네네네 안 팔려요.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언제 하면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서가 나갈 때 아니에요. 60 돼야 돼요. 왜냐면 60 돼야지 그때 이득 보고 판다고 그래. 60 되면 손해는 안 봐. 지금 팔면 손해 보는데 나가지도 않겠지만 60 돼야 내가 뭐 하나당 뭐 1, 2천이 되든 안고 팔 수 있다고 그래. 일단은 왜냐면 지금 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조금 됐다고 그러네. 네네. 얼마 5, 6년. 왜냐면 엄마가 지금은 여태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 이제 보니까 한 저 7년 정도 7년 차 되면은 7, 8년 차 되면 엄마 돌아가신 지 횟수로 7, 8년 차 되면 엄마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 그게 이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말래.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이름이 이거 아니잖아. 네. 애칭이 하나 있대. 애칭을 자꾸 얘기를 하네. 네. 애칭 있대. 이뻐갖고 뭐 이렇게 애기 때 불러준 거 귀엽고 그래가지고 불러줬던 애칭 있대. 나나? 네. 애기 때 엄청 살살거리고 막 착착 붓고 여우짓을 떨어서 엄청 사랑받았대. 근데 이런다. 바뀐 이름으로 지금 얘기해주네. 이제는 아니까 엄마가. 이제는 엄마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든 아빠든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다 널 위해서 그랬어. 널 위해서. 이제는 알았겠지? 네. 근데 왜냐면 지금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온다는데 그게 뭐예요? 문서 어서 들어올 거 없어요? 땅을 땅? 네. 땅.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내 살 형편은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못해 줬던 마지막 선물이라 그래. 진짜요? 살아생전에 내가 너한테 못해줬으니까 살아생전에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그래. 조상유산 본인 자꾸 살려줘. 애기 때부터도 살려줬고. 조금만 하면 그 본인 그거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상유산 여지까지 도와줬어. 근데 왜? 언니가 인간에서 모질란 거야. 지금까지도 도와줬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야. 근데 왜 언니가 조상님의 흔적을 왜 언니 스스로가 없애버리냐고. 언니 내가 그랬죠. 나 솔직히 말해서 언니 몰라. 애기 때 뭐 죽으려고 했던 것도 살려줬던 것도 난 몰라. 좀 내가 이야기한 거 내가 지금 틀렸냐고. 신기해요. 땅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잘하셔. 엄마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그러고 다 조상이잖아. 참 진짜 참배 많이 하셔. 조상 참배 많이 하셔. 네. 본인은 조상에서 안 살려줬으면 진짜 벌써 죽어도 죽었고 그지대도 벌써 그지됐어. 아셨어요? 그래도 어디 가도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사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군데 가도 속 시원한 말을 안 해주니까 갈 때마다 막 5만원씩 10만원씩 줘도 막 한 1년에 한 5, 6번 네. 요번에도 갔고 누가 좋다 하는데 또 보러 가고 진짜 키가 파간 게 그래서 해결된 게 뭐 있냐고. 그냥 지나가면 아 돈만 또 버렸네 하고 진짜 막 산에 가서 있는 게 당연히 하고 막 고래고래 감 지르고 싶는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까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다 소리 나오겠네. 이제는 안 해요. 이제 하지 마요. 열심히 내가 이제 본인은 네. 내가 이제 딱 이제 결론을 내줄게. 네. 일단은 내 정체성을 찾아요. 애기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았던 시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칭이 있었으면 사랑받았겠네. 네. 그럼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언니가 딱 훑어봐가지고 내가 제일 자신감 있었을 때 그때로 나로 돌아가. 그때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딱 삼아버려. 그건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고 네.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아니, 열심히는 사는데 팔란 게 다더라고요. 열심히는 사는데 팔란 게 다더라고. 열심히 살아서 누구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